오전에 하차한 물건 상차하러 올림내리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깜깜할 뿐 뭐 낮에 오는 거나 똑같죠. 시야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야간에는 상차는 하차의 역순이죠. 먼저 저 4.5톤 카고에 실렸던 물건을 싣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반입구 입구에 보시면은 거기 턱이 있죠. 낮에와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간 작업등을 켜니까 훨씬 밝아지네요. 내렸던 거에 역순으로 다시 처음부터 싣고 있습니다. 두 개 같이 실어도 되는가 한번 물어봤더니 하나씩만 실으랍니다. 어차피 다 실어봤자 몇 개 안 됩니다. 야간 작업은 위험성 있는 만큼 요금도 올라가죠. 보통 10시까지는 주간 요금의 1.5배, 10시 넘어서부터는 2배가 책정이 됩니다. 야간 작업이 지금 힘들고 잠을 좀 못 자서 그렇지만 뭐 짭짤하죠. 마냥 요금만 많이 받는다고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야간에는 그 위험성이 주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지거든요. 작업할 때도 그렇지만 주행할 때도 시야가 너무 안 좋아갖고 주행 중 사고도 많이 나는 편입니다. 또한 저속 차량이다 보니까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던 차들이 뒤를 추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받치려고 별별 일 다 합니다. 뒤에다 야광 테이프 도배도 하고 또 경광등 같은 거 설치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속도가 느린데 멀리서 그냥 뭐 3차선이나 이쪽으로 추월하려던 차들이 지게차에 추돌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뭐 주행 중에 뒤에서 받치거나 뭐 누굴 박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눈 없으면 뭐 저도 언제든지 그런 사고는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 작업은 조금 기피하지만 요즘 주간에 너무 일이 없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갈릴 형편이 아니죠. 야간이 되었던 심야가 되었던 아니면 밤을 꼬박 새우던 그냥 일만 있으면 아주 고마울 따름이죠. 저는 그 야간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존 전조등 외에 앞에 두 개의 LED 작업등을 더 달았고 후방에도 LED 그 작업등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 뒤에 오는 사람이나 차량들이 저를 발견 못하고 사고 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물론 주행 중에는 소등을 합니다. 너무너무 밝거든요. 눈이 부시도록. 자, 이제 포크캠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게발이 훤하게 보이는 이 포크캠 버전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저는 그 동영상 편집하면서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지게차가 체질인가 봅니다. 이런 하드박스 같은 경우 넓게 벌려서 양 가생이 떠주는 게 좋아요. 가운데 뜨게 되면 발이 너무 좁아서 조그마한 흔들림에도 넘어가는 위험이 있잖아요. 지게차 기본이 있습니다. 일단 센터를 잘 잡는 거, 다음에 최대한 넓게 떠주는 거, 그리고 가장 낮게 이동하는 거. 첫 번째 센터를 잘 잡는다는 거는 그 중심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 중심점을 가운데 놓는다는 얘기죠. 중심점이 틀어지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물건이 그 치우천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센터를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최대한 넓게 벌려 떠줘야 됩니다. 넓게 벌려 떠줘야지 물건이 안정적이 되겠죠? 그건 뭐 상식 아닙니까? 가로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세 번째, 최대한 낮춰서 이동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계나 물건 같은 것들이 1m 이외에서 떨어지는 거랑 10cm 이외에서 떨어지는 거랑 어떤 게 더 충격이 크겠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10cm 이외라면 좀 충격이 적어지겠죠? 간혹 불안한 물건의 경우 바닥에 닿듯이 이렇게 운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닥에 닿듯이 가면은 그건 떨어질 일이 거의 없겠죠. 떨어져도 바로 바닥이니까요. 하여튼 요 세 가지만 지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이거든요. 기본.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언제든지 급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물건이 쏠리지 않도록 서서히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서행. 일단 작업 중에 물건을 들었을 때는 무조건 서행하십시오. 서행. 어느 정도 늦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제 영상만 보셔도 알 겁니다. 물건에 따라 물론 틀리지만요. 아, 이분들도 참 밤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